어린이들 같이 주운 거니까 공평하게 나눠줄게. 난 100개 주세요. 이건 100개가 안 되는데 어떻게 널 100개를 줘? 근석이는 많은 건 다 100개예요. 너 100까지 셀 수 있어? 그럼 50개요. 50까지는 셀 수 있어? 너 바보구나! 글씨는 다 쓸 수 있어요. 숫자만 못 세요. 난 셀 수 있는데! 1, 2, 3, 4, 5, 6, 8, 7, 조용해! 1, 2, 3, 7, 9, 울지 마. 운다고 숫자를 셀 수 있는 건 아니잖아. 8, 12, 7, 100까지는 셀 수 있어야 인생을 살아갈 수 있어. 내가 도와주지. 이건 네가 제일 좋아하는 초코볼이야. 우와, 100개다. 맞았어. 이건 100개야. 하지만 세어보지도 않고 무조건 100개라고 우기는 자세는 일단 버려. 맞으면 100개예요. 다 내 거예요. 글쎄. 어? 이제 100개와 99개의 차이를 알겠어? 아직 많으니까 아직도 100개라고 우기고 싶어? 아줌마가 한 개 먹었어. 어? 어? 아직도 100개일까? 그래. 자 이제 이 중에서 네가 셀 수 있을 만큼만 주겠어. 세봐. 10 다음은 11이야. 다시 21 19 다음은 20이야. 다시 37 좋았어. 38 잘하고 있어. 39 40 잘했어. 40까지 세기 위해서 뺏긴 60개의 초코볼을 기억해. 이건 땀 흘린 대가야. 값지게 먹어. 100개까지도 가리차 주세요. 다음에. 오늘은 너무 많이 먹었어. 일단 천정을 다 풀어주세요. 예, 알겠어. 아, 잠 깰 수 저건 밥도 안 먹고 잠도 안 자고 있잖아. 저렇게 하면 3일은 끝나겠네. 뭘 이렇게 열심히 해? 혁구야, 오늘 밤도 야간 작업해서 빨리 끝내자. 숨 넘어가겠다. 형 집에 빨리 가고 싶어서 그래? 애들 때문에 그러지. 애동도 오늘 중으로 빨리 끝내자. 그래. 자. 아이씨, 또 어디 가는 거야? 잠철수 저거는 화장실도 안 가나. 근데 왜 이렇게 허전하지? 빵도 있고 우유도 있는데. 가방! 내고 나서 꼭 끌고 갈 거야. 어? 아이 지금 일이 문제야? 지 인생이 달렸는데. 아이, 뭐야 이거? 이 사람 뭐야 이거? 여기서 며칠 동안 어쩜 되던 놈이잖아 이거. 당신 뭐야? 어?
더 기쁘네. 빵구야! 누님! 아니 네가 여기 왜... 야, 너 혹시 여기까지 나 따라온 거야? 예? 아니 그게... 엄마! 아, 왜 여기 계세요? 아, 니들 우리 빵구 알아? 어! 우리 여기 일 연결시켜준 박 사장님 직원이야. 아니, 엄마도 알아? 어? 저기 전에 엄마가 얘기했던 그 리조트에서 일하는 엄마 후배야. 리조트? 아니, 그럼 그 숙박업이라는 게 리조트였습니까? 여기 있네, 이 사람 이거! 이봐, 당신 여기서 왜 계속 얼쩡거리는 거야? 수상한데 이거? 아니 넌 리조트에서 일하는 애가 여기 왜 왔어? 혹시 우리 따라오신 거예요? 따라온 이가 뭐예요? 감시라도 하는 겁니까? 어디 또 나왔나? 이거 잠깐만. 사람 아 사람이 뭐한 사람이야? 어. 당신 뭡니까? 아무것도 묻지 말고 여기 며칠만 계시면 됩니다. 이유가 뭔지 알아야겠습니다. 제발 그냥 있어요. 모르는 게 나아요. 나중에 일이 끝나면 다 말씀드리겠습니다. 그쪽이 말씀하실 수 없다면 가서 직접 듣죠 뭐. 장철숙 씨!